안녕하세요, 부잘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흰색 옷을 입었고 누나 검은 옷을 입었으니까 저는 천사 역할하고 누나가 악마 역할을 해야겠다. 네, 그래 왔잖아.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 어머, 어머 언니. 또 무슨 목욕탕 간 이게 뭐야?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이따 써보려고. 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뭔데 뭔데? 짜잔! 이거 진짜 유명한 클렌저잖아. 맞아, 그 유명한 센카의 퍼펙트 휩. 그게 바디워시 버전으로 나온 거야. 아, 대용량이 아니라 바디구나. 자, 준비해볼까요? 내가 이거 팔 걷어줄게 누나.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야 레오? 웬일이야? 나 오늘 천사잖아. 웬열? 진짜 이상해. 그럼 악마답게 한번 벗겨볼까? 자, 어머. 자. 이 부드러운 것 좀 봐. 요새 보디 피부 민감한 사람들 진짜 많으니까 이렇게 제형이 부드러우면 자극도 진짜 좋을 것 같아. 이거 한번 거품을 좀 더 내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딱 막 눌러보면 거품이 되게 탄탄해.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안에? 실제로 이 안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어. 보습 성분 있잖아. 엄청 촉촉하겠구나.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몸을 샤워하고 난 후에도 몸이 하루 종일 촉촉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로 샤워하면 거품도 풍성하지 촉촉해서 기분 너무 좋겠다. 맞아 맞아. 나 빨리 목욕 갈래. 출발! 출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다시 찾아왔어요. 팔에도 좀 발라볼까요? 아, 너무 부드러워. 진짜 누나. 부드럽다.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 그 크림 떠다가 바르는 느낌이에요. 레오야. 응? 아, 근데 립 메이크업 할 일이 많은데 입술 각질 봐봐. 아, 좋은 방법 없을까 누나? 레오의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도와줄 아이템이 하나 있긴 한데. 뭔데? 가르쳐 줄까 말까? 개소리 말고 빨리 알려줘! 맥의 립 스크럽셔스야. 맥의 스크럽셔스? 이게 뭐야? 뭐라고? 립 스크럽이랑 딜리셔스가 이제 합쳐져서 스크럽셔스가 된 거야. 너무나 좋은 거. 뭐 무슨 향이야? 이게 패션프루트랑 구아바를 섞은 향이고 내가 들고 있는 이거는 망고 향이야. 그럼 이거 입술에 떠서 한번 발라볼까? 이거 되게 스크럽 아이갱이가 되게 입술에 바르기 적당해서 되게 바르기 편하다. 맞아, 확실히 레오가 말한 것처럼 아이갱이가 작으니까 조금 자극이 덜한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그 망고 향이 맛있어. 이제 물티슈로 가볍게 닦아내보자. 네. 아, 진짜 역시 스크럽으로 딱 미니까 너무 매끈해지고 향도 되게 달콤하잖아. 맞아, 입술이 진짜 촉촉해져. 아, 기분 좋아. 이렇게 또 각질을 이렇게 했으니까 각질 보고 입술 질러! 우리 입술 각질도 제거했겠다. 신상 아이템 중에 완전 대박인 립 제품이 있는데 한번 같이 써볼래? 뭐야? 여자들이 완전 좋아하는 브랜드 제품이거든. 혹시 설마 입생애노라? 딩동댕! 볼립 대 틴트인 밤이야. 아, 진짜 입생노랑 립 제품은 정말 여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맞아, 그럴만도 하지. 패키지도 진짜 예쁘고 색깔도 엄청 잘 뽑아내고. 아, 패키지도 패키지인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모양 좀 보세요. 립 모양이 너무 귀여워요. 이 바깥 부분이 립밤이고요. 이 안쪽에 입술 모양 키스마크 보이죠? 이게 바로 틴트예요. 짠! 이 다섯 가지 컬러를 한번 발라볼게요. 진짜 부드럽게 발려요. 근데 육안으로 딱 봐도 진짜 촉촉해 보여요. 그리고 그 향이 그 립생로랑의 그 시그니처 향 있잖아요. 립생로랑이요? 그 립스틱 있으니까 그 립생로랑. 그럼 우리 이거 직접 한번 입술에도 발라볼까? 좋아요. 나는 이거 체리 색깔. 나는 그렇다면 오렌지 컬러. 이거 근데 진짜 입술에 발라보니까 더 물건이네. 입술이 편안하지 않아? 완전 편안하고 촉촉하고 윤기 나고 발색도 딱 적당한 것 같아. 이번 봄에 틀림없이 또 품절 대란일세!
이제 정말 3월이네요. 네, 여러분들 모두 뷰잘람녀와 함께 화사한 봄날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뷰잘람녀의 레오제이, 뷰테이터 박정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봄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벚꽃잎